슬비 씨 또 오셨네요. 오늘도 오근한 때 맞죠? 근데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개요? 나보다 더 빨간 것 같아. 그럼 세빈 씨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. 네? 와씨 뭐야? 아씨 두고 오른받고 내 꿈에 나와. 설마 고세빈 진짜 좋아하는 거야? 네, 주문한 씨 오공날 때 나왔습니다. 얼굴도 너무 성의가 없고. 아 심장이 뛰는 건가? 나 고혈압이긴 한데 헷갈리네.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? 아니요. 야, 여길 왜 또 왔어? 확인하러 온 거야. 내가 진짜 저 남자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. 미쳤어. 저 남자 뭔데 이렇게까지 해? 저 남자는 엄지발톱이야. 어?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걸 아는데 한 번 더 냄새를 맡게 되는 그런 엄지발톱. 엄지발톱? 너 그럼 엄지발톱에 키스할 수 있어? 뭐? 엄지발톱에 키스할 수 있냐고. 너 천잰데? 야, 너 어디가?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실례 좀 할게요. 회원님의 스타일로 슴슴하게 당황하다니. 이거 너무 불닭볶음면 아닙니까? 회원님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? 매콤하니 알싸한 게 좋지 않아요? 네. 저는 맵찔입니다만. 오케이. 제가 지금까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앞으로는 찾아올 일 없을 거예요. 빨리 앉아. 기집애, 너 지금 뭐 한 거야? 확인 끝났어. 나 엄지발톱에 키스 못해. 너 확인은 뭐 그렇게까지 해? 나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잖아. 몰라, 빨리 나가자. 요즘 번호 따는 얘기가 유행인가요? 그런 건 아니고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야. 010 둘 하나 둘 7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제가 번호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사리더니 뭐 이 여자가 달라고 하니까 방언이 터져요?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? 또 끌어오르게 하네. 저기요, 그쪽도 내기 하셨어요? 전 그냥 커피 만드시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런 건데 뭐 문제 있나요? 문제 있죠. 상대가 구세빈인데